자, 어제 속보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초반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원칙대로는 원래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속보를 때려버려가지고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런데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스닥이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 결국 폐지되는 건지 그리고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두 분 어제 속보 보시고 어떤 기분 드셨어요? 어제요? 저는 속보 보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바닥이구나. 이제 발바닥이다. 예,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장중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아쉬웠어요, 사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급락을 보여줬을 때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급등을 보여줬을 때도 사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이드카부터 발동 몇 번씩 발동되는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 이제 봤었는데 네. 지금의 이제 금투세 폐지가 어찌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지만 정말 이번에도 좀 사이드카 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게 정말 시장에서 열광을 하는구나, 정말 파티가 이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제 물론 3% 뭐 4% 가까운 이런 상승률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네. 내심 조금만 더 거래량이 더 붙었으면 어땠을까? 더 갔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뭐 뒤에 가서 또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돈쌤도 어제 하루 종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좋습니다. 오늘까지 네. 이어지는 과연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 오늘 네. 다뤄볼 텐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저희 런치토크에서 한국 증시를 막 뒤흔들고 있는 핫이슈로 금투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막 떠나갔던 외국인 수급도 좀 폐지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지금 뭐 금투세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과거에 뭐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이제 제가 뭐 여러 이제 데이터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예, 금투세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거죠. 일부 해소가 됐고 오늘 뭐 여러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미 대선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미 대선이 지금 너무 초 박빙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변화, 법인세 뭐 해리스 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되면 관세를 인상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아직까지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또 11월 달 전인데, 그러니까 전인데 중국의 전인데, 그러니까 즉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 규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전인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선을 보고 그리고 미국의 FOMC도 또 한국 시간으로 11월 8일 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까지 다 본 다음에 중국의 어떤 부양책의 어떤 규모 아니면 방향성을 좀 나올 그 시기가 됐다 보니까 네. 이번 주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무리하게 우리 금투세를 보고 나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도 여러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는 여러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뭐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이제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번 주에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들 다 해소하고 나면요. 뭐 중국이나 미국 관련한 여러 이벤트 다 해소하고 나면 일주일 뒤에 돈쌤 저희 금투세 폐지 기대감으로 좀 수급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일주일 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투세가 어떻게 우리 시장을 괴롭혔는지를 보면 네. 역으로 돌려보면 되겠죠. 일단 금투세라는 거는 폐지가 일단 굉장한 호재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것이죠. 사실 이제 독약을 마실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마시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안 마신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살아나는 건 아닌 거죠. 네. 마시면 이제 죽는 건 뻔한 거지만 예, 사실 지난 4월에 총선 결과가 나오고 7월부터 금투세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시장 반응을 보면 제가 준비한 거래 대금을 보면 7월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주로 주도를 하거든요. 코스닥이 이제 5조 하루 거래대금이 5조 이하로 떨어지고 사실상 이제 그 개미들의 수급을 다 묶어놨던 것이죠. 그러면 금투세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네. 금투세 외에 자기만의 이슈로 좀 약세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가장 큰 삼성전자가 약세고 그리고 개미들이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시장을 플레이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방으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 구조를 만들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투세가 가져왔던 가장 큰 그 악재는 뭐였냐면 주도 섹터가 나오려고 하면 거기서 연속성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해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더는 빠지지 않는 상황까지 가고 그리고 금투세가 폐지가 확실히 됐으니 이제는 주도 섹터들이 말 그대로 주도로 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로 할지 또 눈치 보기 그리고 미국 대선 그리고 FOMC 같은 것들을 봐가면서 이거 폐지됐다고 그날부터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달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이제 아 그래도 효과가 이제는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사실 어제 막 증시 파티 열릴 때 삼성전자 또 외국인 팔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금투세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리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간 계속 있었던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우리 시장을 항상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도 금투세 폐지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들도 일부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봐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사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기업들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네. 일부 우리가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 그렇다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시장의 심리 자체가 많이 얼어 있다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그냥 수급이 얼어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금투세 폐지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을 했으며 너무나도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바라왔는지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인간이 느끼는 쾌락 원탑입니다. 원탑.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화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당히 취했을 때가 쾌락 1. 와, 첫 키스. 첫 키스 1. 저게 1이에요? 네, 첫 키스 1이래요. 와. 이 사람은 또. 그리고 뭐 쾌변 8. 그런 것만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충분한 숙면 그리고 뭐 좋아하던 이성과의 교제 성공했을 때가 80인데 와. 금투세 폐지가 100. 와, 그러니까 첫 키스의 지금, 100배. 그렇죠. 첫 키스의 야, 100배 정도가 되는 오마만해.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금투세 폐지다. 자,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공감하시니까 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입맛 따시지 마시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좋아요? 뭐 침이 계속 나오네요. 첫 키스의 100배. 침이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서 네. 예, 그만큼 지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아우 제발 좀 금투세 폐지 좀 해라. 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제 그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거의 당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금투세 폐지 이야기 플러스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도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보이긴 하죠. 사실상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행보가 또 관심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분위기를 타고 이제 밀어붙이는 김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상법 개정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우리가 정치적인 행보까지도 우리가 가미해서 본다면 지금의 이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네. 여러 당근을 또 많이 주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뭐 내심 또 기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적으로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상법 개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돈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독국물을 마시려다가 이제 안 마신 거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똑똑해졌는데 조금은 더 주주 친화적이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법 개정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돈쌤? 네, 뭐 사실
어제 폐지를 얘기하면서 네. 이제 상법 개정도 이제 운을 뗐는데요.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이 그게 진심이라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걸 또 거부하진 않을 것 같고요. 상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정부하고 여당이 약간 한 발 물러선 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하자고 했다가 지금 이제 재계에서 우려를 표시하니까 약간 중립으로 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거부까지 할 그게 아니라면 단독 통과가 처음으로 거부권 없이 통과되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데 네. 일단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뭐 고려한 사태만 보더라도 그 예전에 사모펀드라고 하면 우리는 뭐 탐욕스러운 뭐 이런 거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론스탄이 뭐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이제 회장님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 회장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유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막아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편하게 그 작은 지분으로 해왔던 경영을 해왔던 분들이 그 좀 경계감을 느낄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법도 개정하고 분위기도 네. 좀 만들어가면 이제 의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내년에 해보고 특히 이제 내년은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를 네.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뭘 일단은 기대하세요? 뭐 지금은 예방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뭐 저는 약간 명리를 조금 믿는 사람이라서요. 네? 명리학을 좀 믿는 사람. 명리학 이쪽 네. 라인이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갑갑한데 내년이 조금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정치적으로도 변화가 많아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우리도 아마 정치 지형이 좀 바뀔 것 같고 뭐 꼭 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지금처럼 답답한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시장의 입장에 가보면 일단 금투세는 해결이 됐고 그럼 이제 상법 이제는 금투세를 갖고 떠드는 에너지로 이제는 상법으로 가게 된다면 네.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23년에 22년 그렇게 우리 시장 많이 빠지고 거래 대금이 5조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23년이 돼가지고 2차 전지를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는 전 세계 글로벌 섹터에서 가장 강한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전지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섹터가 간다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는 이 방송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 유동성이 좀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풍족해진다면 저희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지금 뭐 앞서서 저희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년은 조금 더 나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 이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저는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주인공?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물론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가 정말 엄청난 그 상승세를 보였다라면 또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를 또 이끌 수 있을 만한 뭐 코스닥이 정말 꼴찌 아니면은 뭐 1등 아니면 꼴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네. 아직 지금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그 부분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동성이죠. 유동성이지만 제가 뭐 늘 지금 딜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가장 많은 이벤트, 빅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뭐 금투세,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부 해소됐다 이렇게 한 거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상법 개정도 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물론 미 대선과 FOMC 같은 건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의 부양책도 아마 2번, 3번, 4번은 다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월가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지정학적 악재를 가장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리스크가 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의 네 명은 지금 지정학적 악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 물론 최근에 북한의 어떤 참전 네. 이게 제 3차 대전으로 가는 그 어떤
초입 구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 분들께서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지정학적 악재가 그럼 우리나라의 증시를 끌어내렸냐 글로벌 증시를 다 끌어내렸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전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더 깊어진다면 아니면 더 뭐 확전이 된다면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실적 발표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물론 한 70% 정도 되는 기업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30% 정도 되는 기업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빅테크의 성장률을 봤을 때 빅테크가 우리나라 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려는 견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상. 자, 근데 지금 빅테크의 성장률이 둔화가 그럼 이 수급의 이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기업이나 여러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뭐 일부 또 실적이 훼손되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의 어떤 기업 환경이 완전히 좋아지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여전히 퀘션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산업 환경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이동을 우리가 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급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유동성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손익비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더 상승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룸하고 우리 시장이 돌아섰을 때 상승할 수 있을 룸을 보면 네. 지금 손익비로 이제 한국 시장의 매력도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월가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버핏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물론 너무 커진 포트에서 일부 조정이 나와가지고 근데 많이 커졌으니까 현금이 커지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비싸진 미국 주식에 대한 대안을 찾다가 그게 한국 시장의 수급 빈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급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네. 뭐 여러 가지 하락장을 겪어왔지만 22년 같은 그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이렇게 국내 시장만 빠졌다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의 금수세를 비롯한 이런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되면서 이런 수급의 빈집을 만들어냈는데 이거 들어온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꽤 분위기가 좋았고 제가 몇 년도에 이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도 코스닥 거래 대금이 3조 대까지 떨어지면서 누가 국내 주식을 하냐 뭐 이렇게 성토가 지금보다 더했던 시절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돌아왔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강세장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모아님은 덜하고 네. 우리 시장은 그래서 이제는 좀 모쪽으로 방향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저희는 금투세 수혜주로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어제 2차 전지도 바이오도 다 파티던데. 어제 반응을 보면 개미들이 네.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다 뛴 거죠. 네, 사실 금투세는 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제 반응은 너무나 정직했던 것이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이제 그건 시장이 결정을 하겠죠. 2차전지가 갈지 아니면 뷰티가 갈지. 사실 뷰티 같은 것들도 뭐 펀더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 문제로 많이 꼬였기 때문에 어떤 게 지금 뭐가 간다라고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간택을 받는지 요거를 잘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단 개인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장기적 트렌드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금융위기 이후로 개인들의 비중이 계속 하락한 건 맞아요. 계속 하락한 건 맞는데 최근에는 극단적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좀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지금 3대 주체 중에 하나가 돌아오면 이것도 수급이 많이 돌아오는 건데 그게 문제는 이제 이 개인들의 자금이 돌아오려고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것들 네.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탁금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본다면 개인 주도 장세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돌아온 속도가 느리다면 역시 외인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다. 요 정도를 머릿속에 담고 섹터를 잘 골라보시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표를 봐도 실제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개인 거래 비중이 훨씬 더 낮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더 크게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개미들은 네. 코스닥에서 하는데 네. 지금은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정상화만 돼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화만 돼도. 네.
확실히 이제 환경이 많이 정리되니까 그간 너무 어지러웠던 시장들이 일단은 뭔가 청소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은데 그럼 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좀 네. 관련주로서 어떤 수혜주들을 섹터로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머릿속에 사실 요즘에 한 90%로 꽉 차 있는 게 네. 중국 부양책 관련 수혜주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지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없고 네. 물론 지금 빅테크 둔화를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매번 뭐 제가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빅테크 둔화에 대한 부분도 일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내에서 그 어떤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물론 뭐 트럼프 후보가 되면은 JP 모건에서는 금리 인하가 일부 동결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건 뭐 저희가 패를 한번 까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뭐 가장 매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무비자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여러 이제 뭐 중국 플레이들이 중국에 관련된 종목들 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과거 중국의 그 여러 부양책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수급이 확 돌면서 그 상승했던 그러한 방향성을 좀 봤을 때 네. 지금 이걸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정말 증시 부양이 안 된다, 네. 중국 부양책이 먹히지가 않는다, 그럼 더 강한 부양책을 낼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지금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양책은 중국 당국에서 더 강하게, 이게 안 먹히면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정말 반강제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뭐 소비주들이 될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네. 엔터주들도 지금 뭐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 뭐 여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도 뭐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단기적으로라도 우리는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그러한 어떤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부양책을 강하게 미는 게 국내 증시에 호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는가가 중요하긴 네.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중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 2차 전지 가장 뭐 정말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하는 섹터인데 이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업황만 보더라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유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킨 게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가격 경쟁이 되면 이게 뭐 일부 우리나라의 뭐 배터리 3사라고 불려지는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일부 어떤 여러 가지 업황의 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기업들이 정말 이 중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리튬 가격에서 뭐 여러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지만은 네. 과거의 2차 전지의 그 뭐랄까요? 어떠한 엄청난 랠리? 그 부분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예, 새로운 플레이어가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야 될 걸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과거의 중국이 재정 정책으로 우리가 굉장히 재미를 봤던 금융 위기 이후를 그대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부양책에서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양책이 우리랑 경쟁하는 산업 2차 전지 같은 거에서 그 지금 중국도 첨단 기술을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부양책이 쏟아지면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보다 경쟁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혜주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안 먹히면 계속 강한 부양책을 쓰긴 하겠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사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번에 빅 부양책이 나온 것도 미국이 빅컷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만약에 부양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느리기 시작하면 중국도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를 최근에 끌어올렸던 정책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리가 최소한 예정대로라도 낮아줘야 중국도 뭔가 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그 룸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수혜를 입을 부분하고 따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노출도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예거기는 중국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 하면 한국이 수혜를 받는다는 게 이제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딱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중국 부양책 나왔을 때도 이제 화학 같은 것들 외에는 크게 반응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행주는 이제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갑자기 외교부도 몰랐던 게 이제 중국에서 발표가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그걸로 거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외전보다는 조금 경기의 눈초리를 가지고 중국 경제와 부양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어떤 섹터를 갈는지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실제 시장이 각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우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해소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잡고 달릴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일단 누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하고 대선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의회가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은 반반 나누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백악관하고 의회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네.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시장은 반반 무마니까 좋다. 반반 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됐든 간에 색깔은 좀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 의회하고 백악관이. 네, 저는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경제 지금 정치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누가 대통령 되는지 모른다는 거는 예전에 네. 2000년에도 뭐 법원에 가고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또 의회를 네. 급습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선거 불복. 그러니까 예전 대선 때도 처음엔 트럼프였다가 네. 실시간으로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갔거든. 네, 그건 뭐냐면 꼭 바이든이 좋다 트럼프가 좋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이런 것들이 일단 소화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가장 크게 시장을 짓눌렀었던 독극물이라고도 비유해준 그런 과제가 일단 해결됐다라는데 일단은 우리가 출발선을 바로 잡긴 했구나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조금 그동안 계속 종목 장세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부양책이 우리 증시의 호재냐라고 물어봤던 이유도 결국은 중국 부양책 수혜주들만 움직이고 우리 증시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제가 했었거든요. 예. 아, 뭐 되게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네. 한데 아 이게 진짜 뭐 앞서 말씀 동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중국 부양책이다 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연관된 거 다 사고 네. 다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 정말 시장에 대한 분석 좀 약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지는 물론 지금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완전히 이제 끝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당론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 어제 뭐 바이오와 2차전지가 뭐 반응은 좋지만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 어떤 섹터가 가겠냐 했을 때 저는 사실상 과대 낙폭주들이 조금은 어쩌면 오히려 더 자극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그 업황이 좋아지느냐 보다도 상대 그러니까 빅테크나 다른 기업 대비해서 그 올라갈 수 있는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주들을 오히려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안에서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될 상황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섹터냐라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고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 내심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주는 도쌤 네. 막 어떤 섹터를 본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만 좀 살펴보는 네.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저는 국내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네. 지수를 놓고 보면 별로인 것 같은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수가 네.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도를 해버리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자금들이 다른 데로 가면 반도체가 워낙 크고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단에서는 꽤 강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나라에 늘 있어왔던 패턴입니다. 반도체가 먼저 갔다가 반도체가 쉬기 시작하면 다른 주도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체가 가다가 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냥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슬프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예, 거짓말같이 뭐 8만 9만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자금들이 다른 종목 단으로 갈 것인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는 파월을 봤을 때 파월은 늦게 결정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쭉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금리 동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려가 많은데도 계속 인하를 좀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유동성들이 지수로 가지 않고 종목단에 갈 것이다. 아, 그렇게 되면 그 종목단 그리고 섹터에서 선택이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트레이더들에게는 뭐 지수는 거기서 거기라도 뭐 돈 벌 기회는 꽤 많은 2014, 2015년 그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토체는 이제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이제 신발끈을 묶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던 돌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돌을 저 털어냈으니까 이제는 뛰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가장 큰 돌멩이 하나 치웠다라는 네. 생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산타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증시가 더 크게 회복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